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상달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찾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이고 또 주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으나 과연 지금 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또한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영광을 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4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저에게 목사님께서 기도 훈련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키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교회에 와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시키시는데, 2시간을 기도를 시키셔요. 그런데 말이 2시간이지, 처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두신 것 동안 이렇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다리 쥐가 나기 시작하고, 또 부모로부터 뭐 교회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까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니 이제 5분도 안 지나고, 기도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도 봤다가 다리 이렇게 두들겨도 봤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뭐 10분도 흘리지가 않은 거예요. 와, 기도가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지쳐요. 이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거 나 이거 힘들어. 그럼 너 혹시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혹시 기도할래? 이러면 사람들이 막 서늘서늘 절레절레 흔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니, 나는 그동안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냥 육적인 것만 기도하니까 이내 몸이 막 근질근질해서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술술술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그냥 육적인 것만 보이다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영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지?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 영혼을 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믿지 않는 자는 돌아오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담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거, 부질없는 거, 세상에 허탄한 거, 이런 걸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구하는 것보다는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의미 있는 삶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의 문제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에 딱 서서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버려야 해요. 아까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고 병 안에 있는 사탕 속에 손을 싹 넣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집어먹으면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여러 개를 웅크 이렇게 손을 딱 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이 빠질 리가 있어요? 빠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떡해 하면서 얘가 막 떼를 쓰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 아이야, 애야, 너 그거 사탕 먹고 싶지? 그러면 내려놔, 네가 먹을 거 하나만 집어, 내려놔.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이게 다 먹고 싶으니까 안 내려놔. 그런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 손으로 이렇게 내려놓다가 자기 먹을 거면 하나 하면 손이 쏙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우린가 뭔가를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또한 그런 집착 증세가 바로 정신병의 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낼 건 보내놓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마음이 일단 편해야 돼, 마음이. 그래, 홀가분하게 무엇을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무엇을 버리는 거에 먼저 순서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먼저 2, 3년 안에 쓰지 않는 물건을 먼저 버리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집이 정돈되고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친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쓸모없는 것, 세상에 헛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채웠던 것을 버리는 작업,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아니야. 나와 관계 속에서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이 넓혀요. 그래야 좀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막 뻗어나가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는 통한 자가 돼야 돼요. 또 합해야 합한 자. 그리고 친해야 돼요. 여기 모든 계신 분들 아주 보기에 친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불편함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할 때, 가까이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 통한 자, 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살다 보면 삶이 뒤죽, 빡죽,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서 이걸 이제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풀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또 우리가 단추를 잠그기 위해서 나 바빠! 바빠! 그러면서 옷을 단추를 잠그는데 처음 거부터 잠그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을 다 입고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다 풀어야 되잖아. 이렇듯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세요. 그런데 첫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걸 대접할까, 요걸 대접할까, 이 음식을 먹으면 예수님이 기쁘실까 하고 막 대접을 열심히 막 분주하게 해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의 인지 막 들이닥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면 어떻게, 몸이 어떻게,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니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아 말씀 듣느라고 그냥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쉬고 있는 그냥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있네요. 마리아는 어순하게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예배를 온전히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들고 힘든 곳이 바로 주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은혜를 너무나도 막 많이 받아서 나도 저 일을 하고 싶고 저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분주해져요. 분주하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아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저렇게 편하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선순위를 말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드러나겠지라는 어떤 자기의 힘으로, 방법으로. 여러분, 그때 빨리 다시 은혜 안에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 제8회 올림픽,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때 있었던 실화 얘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에릭 드릭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이 너무나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확신이 온 세계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 선수가 정해진 그 달리기 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저는 주일이라 달리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국을 배반한 자다, 위선자다, 옹졸한 신앙이다 하면서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주일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언론들이고 뭐 막 그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리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에릭 리들은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은 100m에 뛰지 못했지만 혹시 400m 혹시 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제가 한번 400m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고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딱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400m인데 400m를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객들이 아 저 사람 100m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다라고 웅성웅성웅성 하는 가운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100m 달리는 걸 400m까지 끝까지 100m 달리듯이 막 달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신기록이 나오고 그가 400m에서 금메달 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막 모여들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를 100m처럼 뛸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는 1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300m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가 뛸 수 있도록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에릭 니들은 자기 이익이 분명히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습니까? 그 이익이 눈앞에 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었고 앱에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가치와 신념을 이익 앞에 너무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가치를 믿음의 신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져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